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며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녹색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가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분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제목을 이제 제가 파트너, 원래는 파트너였는데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수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홀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청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저는 항상 책을 통해서 접했어요. 책이나 뭐 만화책을 통해서 접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 올림푸스 가디언이라는 만화로 애들이 접하더라고요. 유명한 짤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오르페우스도 초대받았군. 나무와 풀릴까지 기뻐하고 있네. 놀라워. 저 정도 숨쉬라면 아폴론 형님의 숨쉬와 맞먹을 만하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응?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유명한 짤이죠. 너 때문에 흥이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저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다가 이걸 보고 엄청나게 충격 먹었어요.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유명한 사건들이 몇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로이 전쟁이에요. 전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몇 가지가 있죠. 엄청나게 미인이었던 헬레네, 그리고 그리스와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의 오디세우스,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것들이 트로이 전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군 소속인 이 오디세우스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어요. 아들을 맡기면서 이 아들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조언자로, 때로는 자상한 선생님이 되기도 했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엔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준 거죠. 10년 후에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어린 아들이 놀랍게 10년 동안 장성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해주고 길러주었던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했습니다. 아, 역시 자네야. 멘토, 역시 우리 멘토다워. 저희가 알고 있는 멘토라는 단어의 유래가 그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훌륭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거나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멘토라고 합니다. 저희가 훌륭한 멘토를 만난다, 좋은 멘토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나아가서 좋은 멘토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는 것 역시도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살에 왕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 요아스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고 할머니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모가 이 갓난아기만 간신히 피해서 데리고 달아났는데 이 폭정과 이 우상 숭배에 길든 이 유다 왕국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6년이었습니다. 역대하 22장 1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요아스를 다시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올리고 아달랴를 끌어내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신상을 부수고 우상숭배하던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맛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죽여버렸어요. 이 대부분 일이 정리된 상황에서 성전에 숨어 지내던 왕 요아스가 7살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요아스가 남유다를 40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요아스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성전을 보수하는 일, 성전을 수리했던 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성전이 억만진창이 된 거예요. 억만진창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말이 성전이지 온갖 부정한 일, 성전은 한쪽 면은 다 갈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려고 했어요. 성전세를 거두려고 했는데 이 성전세는 뭐였냐면 모세 시대부터 광야 때부터 개수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세금들을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왜요? 6년 동안 바알을 섬겼으니까. 성전에 대해서 무지했고 세금 내라고 할 때도 다 같이 내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자신의 인맥 몇 명한테 거둬들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수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만큼이나 지체됐는지 저희 한번 열왕기하 1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40년의 왕생활 중에 2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성전 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왕의 명령에 23년 동안 성전이 수리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요아스가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멘토이자 스승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질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리가 늦어지냐?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를 파악하니까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궤 하나를, 박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8절과 9절에 이에 왕이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다. 여러분들 이 방법 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세금 내라고 할 때 그렇게 비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이 왕이 박스 하나 갖다 두고 여기에 이제 성전세를 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 헌금궤를 거기에 놔뒀을 때 정말 헌금이 됐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던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궤가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성전 수리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과 물질의 헌신이 어땠는지 11절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석인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많은 돈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쏟아놓고 다시 가져다 두면 또 쏟아 부으러 가야 할 정도로 성전 수리에 헌금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과 모여서 결국에 13절에 수리가 진척되고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꽤 많은 돈이 남았어요. 성전 수리가 마치고도. 그래서 성전의 물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요아스가 불과 7살에 왕이 되어서 30살에 이런 성전 수리를 마친 역사의 길이 남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왕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백성의 꾀에 빠져서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우상을 섬긴 왕.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심판할까요?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한 인물을 감동시켜서 특별히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 왕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경고하심과 버리심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를 성전들 안 그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에 이 왕이 말년에는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하심으로 패배했어요. 그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믿었던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이 왕이 결국에는 죽어서 다윗성에만 장사되지 왕들의 묘실이라는 왕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장사의 그 무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의 이 성전 수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짧지만 이 한 왕의 이야기를 같이 소개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뒤에 잠깐 소개한 왕 역시도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 후기를 표현한 거예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서로 상극인 것만 같은 이 두 왕의 다른 모습은 요아스가 통치한 4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죠. 호통치면서 성전을 수리하기를 촉구하고 궤를 갖다 두어서 그 일을 감독하면서 성전 수리에 온 마음을 쏟았던 왕은 사라지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들은 죽이고 여호와께 버림받는 그 일들만 남은 왕. 그래서 역대하의 기자는 그를 평가할 때 요아스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4장 27절. 요아스의 아들들과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었다. 성전을 수리하였지만 중대한 경책을 받은 일이 먼저 나올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도대체 요아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절로 이 비극이 일어난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 이 모든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냐.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역대 왕들만 잠들어 있는 왕들의 묘실에 요아스는 그 말년이 좋지 않아서 다윗성에는 장사되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 유일하게 대제사장으로서 그 왕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를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했다. 여호야다의 130년의 인생을 평가한 말입니다. 사실 이 요아스와 이 여호야다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갓난아기 때 요아스가 탈출할 때 그를 구출해서 길러낸 가정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정이었거든요. 이 요아스를 7살에 다시
왕위에 복귀시킨 것도 여호야다가 한 일입니다. 그가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장가도 들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갖춰준 그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에 감동돼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를 성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계속 읽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한 번 더 역대하 24장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번제가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득했어요. 그가 130세에 죽은 그때에 이 평화로운 것들은 다 깨지고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바로 방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자라고 종용했을 때에 요시아도 흔쾌히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17절에 우상 숭배를 종용했던 이 유다 방백들, 이 유다 방백들은 10절에서 성전 수리를 할 때 기뻐하며 돈을 가져왔던 자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이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 그들이 얼마나 쉽게 돌아서는지, 이 한 인물의 죽음이 나라와 민족과 왕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이 여호야다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요아스는 자신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그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들, 짧은 말씀들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왜 훌륭한 멘토가 없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이런 멘토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요아스가 죄를 향해 달려갔는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가 죽고 나서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했던 이 요아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적게 배웠을까요? 배우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30년 이상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를 지도하면서 도왔습니다. 번제도 매일 드렸어요. 아니면 잘 몰랐을까요? 6년을 성전에서 자란 그가 잘 몰랐을까요? 결국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적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그 시점부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요아스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을 때와 멘토가 사라지거나 없을 때 나는 다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신방을 하다가 보면 공동체의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자에게 상처를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아쉬울 때가 많아요. 회복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받았던 상처들 끊임없이 반복되고 기억나게 되죠. 배신감과 이 좌절감이 그 마음에 있어요.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자신감도 없어요. 아니면 무기력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영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것이 채워져야 될까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멘토를 소개시켜서 그 관계를 하게 해야 될까요? 둘 다 맞죠. 좋은 공동체와 지도자를 통해서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을 때 변화되던가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가 있어도 상처에 허덕이고 다시 공동체를 떠나거나 회방했던 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끊임없이 권면해도 귀등으로 듣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은 나에게 더 이상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제가 지금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영혼은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몰아쳐야만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예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하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정직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방종의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공급처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누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왕인 당신이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분만 경배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쳤지만 죽고 나서 급격히 돌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여러분이 지금 고립되어 있다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면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도 멘토도 없는 상황에서 은혜 안에 살고 있냐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등진 것 같은 상황과 이 끊임없는 실패, 무기력과 절망이 나를 휩싸려고 할 때에도 나는 은혜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멘토도 좋은 지도자도 동력자도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의 가정도 결국에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먼저 떠날 수 있고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랑, 의지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아스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인생에 일어나는 비극의 결론, 그것을 향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수리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봤잖아요. 은혜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이전에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비극을 향해, 그 비극의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지나간 일들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 상처에 얽매여서 상처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뜰로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지 알지만 무기력하게 앉아서 이 공동체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교만의 언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공동체와 사람들, 지도자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은 지쳐서 눈물로 은혜를 받는데 삶에서는 바뀌는 것이 없는 값싼 은혜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간곡히 바라건대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충만함을 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이 강권적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은혜, 내 마음이 시원한 그 은혜보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아스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요아스가 그 길을 달려갔을까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값싼 은혜, 허망한 은혜, 감정적인 은혜, 여러분들의 일순간에 흔들리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